여러분, 제리입니다. 여러분, 벌써 3월 중순이에요. 네, 이제 많은 분들이 개강해서 학교를 다니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늦었지만 약간 개강룩? 봄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짠! 베이지색 체크 모양으로 된 모자인데요. 딱 봤을 때도 그냥 사계절 중에 봄이랑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? 근데 이 모자는 요 체크 패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, 뒤에 보면은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. 이게 너무 귀엽죠? 여성분들 이런 거 하나 딱 써주면은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뭔가 딱 이거 쓰고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피크닉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상상하지 않나요? 학교에서 봄 되면은 막 잔디밭에서 막걸리 먹고 이런 거 하지 않나요?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써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이거 제가 쓴 거 몇 번 보셨을 것 같아요.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. 비닐이 원래 제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하나씩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도전해보면은 괜찮더라고요. 굉장히 형광형광한 그런 네온 컬러 비닐인데 좀 숏비니죠? 좀 긴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게 매치하기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튀는 비닐을 해주면은 포인트도 딱 되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이런 핑크색 스니커즈인데요. 여기가 이렇게 스웨이드예요. 그래서 이 포근한 느낌이 정말 좋아요. 색깔 자체가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요? 진짜 저는 이거 보자마자 너무 한눈에 반했어요. 근데 제가 몰랐는데 이거 상자 딱 뜯었는데 짠! 리본 끈이 또 따로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너무 감격했어요. 두 가지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원래 그 스니커즈 느낌의 빈티지하고 그런 느낌이면 얘는 완전 막 약간 공주 느낌? 굉장히 사랑스러운 원피스에 매치해줘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봄이랑 어울리는 신발. 그 다음은 옷으로 가볼게요. 일단 제가 시기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약간 개강룩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이런 검정 자켓인데요. 이제 새내기 분들도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. 좀 차려입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. 뭐 결혼식을 간다든지 장례식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조금 뭐 공적인 자리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가장 이제 무난하고 기본적인 게 이런 검정 자켓이라고 생각을 해서 검정 자켓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. 기본적인 자켓인데 라인이 되게 예쁘게 빠졌어요. 살짝 긴 기장인데 벨트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자켓 단품만 매치해도 되고 이렇게 막 풀어서 입으면 또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할 수 있겠죠, 청바지랑 매치하면? 근데 이 벨트를 딱 해주면은 또 색다른 느낌으로 코디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자켓보다도 이렇게 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는 이 자켓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플라워 패턴 원피스예요. 이렇게 모양이 비즈티의 모양처럼 나온 디자인이에요. 근데 앞부분에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게 소재가 굉장히 하늘하늘한 소재예요. 사계절 내내 입기 좋거든요. 왜냐면은 그냥 날씨 좋을 때는 얇은 티셔츠에 이거 하나만 매치해줘도 예쁘고 이런 거 진짜 니트 안에 입어도 예쁘고 자켓 안에 입어도 예쁘고 어디에다 매치해줘도 이런 건 되게 코디하기 편하고 예쁘거든요. 또 이렇게 화려한 플라워 패턴이라 포인트도 되고 이게 입으면은 살짝 펑퍼짐한 느낌이라서 여기 허리쯤에다가 벨트랑 같이 코디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은 와 색깔이 완전 티죠? 이런 조금 긴 기장의 스커트인데요. 이거는 살짝 인조 가죽 같은 느낌의 스커트예요. 조금 독특한 스커트죠? 이것도 색깔 자체가 화사해서 봄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. 스커트가 좀 튀기 때문에 위에를 좀 캐주얼한 티셔츠 같은 거랑 매치를 해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학교 다닐 때도 좀 편하게 티셔츠에 이런 거 하나 입고 뭐 양말 신고 귀여운 스니커즈를 신는다든가 캠퍼스 룩에도 손색 없고 귀여운 옷인 것 같아요. 아니면 좀 화려한 스타일로 코디할 수도 있고 그냥 다양하게 코디하기 좋은 스커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봄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아이템은 밝은 색깔. 이거는 거의 아이보리 색상의 바지예요. 제일 무난한 이렇게 살짝 붙는 일자 바지를 선택했는데요. 이렇게 밑단도 뜯어져 있어가지고 캐주얼하게 입기 좋죠? 이런 밝은색 바지는 좀 뭐 잘 묻을 것 같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봄에는 이렇게 화사하게 바지 이런 거 하나 입어주면은 상의 뭘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 티셔츠, 셔츠 뭐 어떤 거에 잘 어울리고 운동화 신어도 귀엽고 구두랑 매치해도 깔끔하기 때문에 진짜 어디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바지예요. 그리고 겨울에는 수면바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잖아요.
근데 이제 날씨가 풀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잠옷, 체크 패턴 파자마고요. 또 겉에 이렇게 파이핑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퀄리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. 바지도 함께 이렇게 세트로. 그래서 봄에는 이제 수면 바지를 빠이빠이 하고 이런 귀여운 파자마를 입을 겁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조금 몇 가지 안 되지만 봄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들 좀 보여드리고 좀 작은 패션 하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